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1억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1억짜리 매매는 중개수수료가 4%가 아니라 0.4% 아닌가요? 40만원. 예, 40만원. 그래서 한 20억짜리 하면? 20억짜리 하면? 양파하시면 그게 하여튼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게 거래만 활성화되면,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동산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 서울에 많은 중개업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상가주택이 이번에 26억이면 아마 나중에 팔게 되었을 때도 수수료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시에도 펜트하우스가 지금 20억짜리 같은데요. 네, 그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멀리 떠나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여튼 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 번 잘해놓으시면 그게 1년 차건비보다 나아질 것 같은데.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그래서 거래만 좀 제대로 활성화되게 되면 아마 내년 선거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지금에서는 대출을 워낙 억누르다 보니까 수요가 사라진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또 활성화되게 되면 괜찮은 동네가 세종시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66페이지를 함께 반항하십니다. 개발행위가 조건 차셨죠? 우리가 첫 번 시간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 반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지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모든 집행은 기환경을 중요한 요건을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것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통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네 가지를 자주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상의료 양식 목적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개만큼은 허가 대상이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에 제외되는 것과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소반하는 경우는 공사 다 끝났을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토지 분할하거나 물건 쌓아놓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대상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물 건축 중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설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환경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경관에 어떻게 조척되지 않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처분하고자 하는 때 꼭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경우라면 내가 살고자 하는 동네 주민 의견 듣는다? 들을 필요 없다. 아, 내가 사는 집에 내가 만들겠다는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끔 시골 한적한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님의 동의 얻어야만 건물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절차에 어긋나고 특히 마을 발전 기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발전 기금도 원래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그 동네 형성하면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 만들어놨거나 상수도 설치했거나 뭔가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임승차하기 곤란한 사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 받아야만 뭔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내가 살집 만드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아직 내가 내 집을 지어본 적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 사서 같이 그냥 집 직접 지어본 적 없지 않으십니까? 다만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 건물 직접 만들도록 조언, 컨설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세계에 다른 의견 청취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허가권자는 도시업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개발행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법률에는 구청장이 등장하지만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지 구청장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하고자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면적 크다, 작다. 작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무엇 미만이란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 이상이란 말 쓰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위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유흥주점, 버닝썬. 예, 그게 원래 유흥주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흥주점과 관련되어서는 인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편법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아무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라지라도 유학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허가 받을 수 있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위락설 건축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특히 2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이번에 버닝썬과 관련되어 실질적인 영업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사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저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술집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술 마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곳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허용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2종 근린 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만들 수 있다는 걸 살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 2종 근린 생활시설 만들고자 여기 전용 주거지역에 개발행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예정지 또는 도로 예정지에 건물 건축하겠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땅에는 도시군 계획설 외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한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적합할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서 기, 환, 경에 적합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조건 불허가 처분 대상인데, 여기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가능합니다. 만약 왕복 2차선인 지역에 만약 이마트나 코스트코 또는 이케아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이 왕복 2차선 도로는 이 건물 사용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다면, 위반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건부 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시골 지나시다 보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쭉 달려가다가 어디에는 4차선 도로로 넓어졌다가 또다시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건부 허가 결과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만 뭐 붙일 수 있다?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공공일 수 있고 민간일 수 있는데, 만약 민간이라고 하면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돈 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뭐라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하고, 저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를 이행 조건으로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를 냈다고 하면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삼행보증금일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들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행보증금을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환하는 것은 허가받고 공사 완료되었을 때 준공금사에 합격하게 되면 이행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조건 이행했다고 해서 이행보증금 반환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 했을 때? 준공검사 받았을 때, 준공검사 했을 때 저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저 6가지 중에 준공검사 받을 것은 몇 개만? 토지 분할하는 것과 물건 적재하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166페이지에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 허가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1.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3, 4 과정에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미만이란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페이지의 박스에는 도시적, 주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은 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 그리고 관리적 농림지역도 3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미만이란 말 나오는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만, 3만 이 세 가지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는 겁니다. 지금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 지금 외우면 10월 26일 날까지 시간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만만. 만약 이상이라 말 쓰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 대상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핵심입니다. 이런 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그래서 2, 3 묶어놓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그렇게 확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주변 환경, 경관, 기반설. 그래서 이 4, 5를 묶어 뭐라 한다? 기환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요건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면적에 부합할 것,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관경에 적합할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토대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허가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의 부담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탄력적 적용과 관련되어 우리가 용도지역 공부하시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그리고 비개발 용도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고 하면 주상공입니다.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녹관농자인데 이러한 모든 용도지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주상공의 경우에는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녹관농자의 경우에는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라는 말 찾으셨죠? 내용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 일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추론습니다.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1번입니다. 시가 용도라는 말 찾으셨죠? 토지의 이용 및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한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어디다? 시가화 용도이고 그 시가 용도는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게 비개발 용도인 녹관농자이거든요. 그 녹관농자와 관련되어 우리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이걸 나중에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에든 보게 되었을 때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찾았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부터 자연녹지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얘를 우리는 유보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보용도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시험 볼 때까지 자개생이라 해주십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신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만 현재 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만약 생산녹지지역이었다고 하면 자생계라 했을 겁니다. 자계생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지역. 이러한 곳들을 유보용도라 표현하고 이러한 유보용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전용도라는 말 보셨습니다.
여기 보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동원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강화 추정수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녹관농자 중에 자계생을 제외한 비개발 용도를 모두 뭐라 한다? 보존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보존 용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오직 뭐만? 강화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녹관농자는 도시지역이다, 시골지역이다. 시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골지역에는 보통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2차선 도로 주변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도로 끝을 걸어 다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직접 체험해 본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녹관농자 중에 만약 관리지역이거나 또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농림지역을 하겠습니다. 저 농림지역이라면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시골 농촌을 방문하시게 되면 한 필지의 대지가 만 평, 2만 평입니다. 만약 도시적인 주상공에 거주하는 부분이 분이 한 필지의 토지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평, 50평도 채 안 되는 땅 많거든요. 100평 정도였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규모라고 하면 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면 규모 작은데 만약 이 대지 면적이 그냥 만 제곱미터 한 3,000평 정도라고 하면 건폐율 20 적용하면 건축 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80 적용하게 되면 얼마? 8,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녹관농자의 경우에는 5층짜리 건물 건축 못하거든요. 특별히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녹관농자의 경우는 최대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4층짜리. 그러면 한 층이 2,000제곱미터인 4층짜리 건물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작은 건물이다, 규모 큰 건물이다. 규모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 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채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일 때 이런 가구 공장이나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드나드는 차량이 워낙 많아지게 되고 필요라는 전기 수도 공급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난개발 예상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저 부지 면적 고려해서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아무리 농림지역에 최대 용적률을 80%로 정해놨다지만 이쪽에 사람 많이 살지 않은데 이런 큰 건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정한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킵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나중에 시골 농촌 지역 가보시게 되면 한 필지가 몇천 평이 많습니다. 몇만 평도 있으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분이 계시면 서울 공부시킨다 해서 논밭 다 팔고 서울 보내놨는데 그 가족 중에 가제분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그냥 농사만 짓게 했는데 그 농지가 나중에 고속도로 하나 돌리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동네가 꽤 있으시거든요. 삶의 차이가 현저히 발생해버리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전 농도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오직 뭐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유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분명 비개발 용도이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넓은 도로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 잘 모르지만 이 세종시와 만약 천안 그리고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 세종시와 천안, 청주 사이에 비도시적인 관농자가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충분한 교통시설을 확보하다 보니 왕복 4차선이거나 왕복 8차선짜리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곳이 만약 자유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게 된다면 원래 대부분은 2차선 도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충분히 넓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개발 행위 하는 때는 무조건 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녹관 농자 중에 완전 시골 마을, 시골 동네라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없지만 저 자계생 중에 이미 넓은 도로가 설치된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화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 만약 충분한 기반설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서 건물 건축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한다? 자계생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생산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만 해야 한다. 강화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보존 용도에 관한 설명이지 자계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립니다. 자계생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 그리고 모두 개발의 허가 기준을 완화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놓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생산 녹지 지역은 자계생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생산 녹지 지역이라면 오직 뭐만? 강화만.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옆에 페이지에 성장관리 방안이 작년에 개정되었고 작년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이 시험거리라고 하면 지금 탄력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효과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전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오직 뭐만? 강화만. 자계생의 경우는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어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왔지만 한 번 더 낼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3번 성장관리방안 찾았습니다. 양갈 1번입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 가로해놓습니다. 필요한 경우 유보용도 추천했습니다. 보전용도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설의 설치 변경, 건설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1번 면적 요건이었습니다. 미만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3번은 기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외에 또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저 허가 요건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함께 보십니다. 한 5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첫 번째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장 관리 방안 지금 성장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자라는 중입니까? 앞으로 자라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보면 치아 교정 틀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잘 자라라고 관리해 주는 중이죠.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은 시가용도이다? 녹관농장이다? 아, 시가용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이미 개발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시가용도는 안 보이지만 자개생과 보존도 빼버리면 다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시가용도지 않습니까? 시가용도.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빼면 남는 곳이 시가용도, 주상공이거든요. 이미 성장된 곳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니고요. 앞으로 장래 성장할 곳.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어디에 속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인 유보용도와 보존용도가 되는 겁니다. 시가용도의 경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녹관농자의 경우는 영원히 비개발 용도로 남아있는다? 개발 가능하다. 개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되게 되면 뭔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건물 들어서게 되었을 때 기반설 없이 건물만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난개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엇을? 계획적인 개발을 뭐하기 위해? 유도하기 위해, 이끌어가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성장관리 방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를 보셨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녹관농자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인데 갑자기 주상공이 나와 있으면 그 질문은 맞다 틀리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만 이 시험을 봤으면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진 않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 꼭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이 성장관리방안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은 딱 하나 빼고 수립해야 한다 이거든요. 딱 하나가 바로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인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특광시군에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의 경우에도 주민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주민의견청취 안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단계별 집행계획, 오늘 공부하실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인가 있거든요. 딱 세 가지만 주민의견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에도 뭐라 한다? 주민의견청취를 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되어 우리 안 하는 것 몇 개? 세 개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남과 공청에 있는데 공청에 하는 것 몇 개? 세 개. 그리고
공람이라 하면 공람 기간이 대부분 14일 이상인데 30일 이상 짜리가 3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주민 의견 정치 안 하는 것은 공법 전반에 걸쳐 딱 세 가지입니다. 반기별 집행계획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정치 없다. 그렇게만 박혀놓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에도 주민 의견 정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성장관리 방안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되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충분한 기반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성장관리 방안 내용이 되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1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2 묶어놓습니다. 1번 도로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부터 규모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 제한과 건축 제한은 같은 말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대상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정할 대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에 양호한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정 대상이고요. 저층주택인 4층 이하의 주택이 즐비하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고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다인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동일하면 결정까지는 생략하고 고시는 따로 해야 되죠.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겁니다. 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하고자 한다면 택지개발 이러한 경우라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절차 전부 생략하는 것과 일부 생략하는 것 구분하시고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지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행위제한 몇 개이다? 3개. 건축제한. 앞서도 우리 함께 공부하셨는데 위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2종 근린생활설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곳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어디에 건축 못한다?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해 심각한 전용공업지역은 건축할 수 없다. 그게 건축제한입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면 앞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농림지역은 20에 80. 행위제한은 몇 개입니까?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몇 개?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었을 때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행위 제한에 해당되게 되는 건축 제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저 성장 관리 방안에 필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될 필수 사항은 몇 개? 네 개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런데 배치, 형태, 색채 보시니 배형, 색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어딜 잠깐 보시는가 하면 1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지구단위 계획 찾으셨죠? 그리고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3과 5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3번은 다음에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차시였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5개인데 여기 승장 관리 방안에는 필수사항이 4개, 높이가 이미 상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6번 보시게 되면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찾으셨죠. 배형 3건은 임의사항인데 여기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 빼버리고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었던 높이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었던 높이가 성장관리방안에는 임의사항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를 시험에 물어봤거든요. 얘가 시험이었다고 하면 그 아래는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절차로서 특광시군이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스쿨존을 들면서 존, 장소의 개념이라 말드렸습니다. 그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세 개입니다.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연안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중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택 10년, 시공료 30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한다. 오늘 우리 공부하실 20% 이상이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만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 얘만 임의사항이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용이 바로 내용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4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 5개 중에 높이가 임의사항으로 빠져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건축선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시는데 이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제가 건축법을 한번 돌고 나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현재 성장관리방안의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4개. 지구 단위 계획은 5개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게 올해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양가의 3번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인데 별로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키십니다.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 사셨죠.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1번 허가 신청이라는 말 보시면서 이미 가로 해놓으셨죠.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심의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찍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결정 통지와 관련된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 사셨죠. 여기 조건부 허가는 쉬었다십니다.